네. 오늘 아시다시피 3월호. 오, 파우시! 내가 낸 아이디어인데 방송에 안 나간 아이디어. 어, 어떤 아이디어? 뭔데? 그냥 뭐 게임에서 이제 퇴근하는 그런 아이디어인데. 오, 야, 너무 좋은 아이디어. 빨리 하면 퇴근하는 거예요? 그치. 빨리. 게임에서 미션을. 게임에서 퇴근하는 아이디어 정도만 전달해드렸구나. 네, 그거를 엄청 디벨롭 시켜주신 거지. 그래서 편집됐어. 진짜 되게 사소하게 게임을 해서 1등 하는 사람 먼저 퇴근인 거예요. 그냥 그날은 퇴근. 주무시면 돼요? 빨리 자요, 이제 그냥 돼요. 바로 자면 돼요? 진심이에요? 처음엔 잘 시간 좀 주자. 어떻게 까야 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약간 냅둬도 못 자. 냅둬도 못 잘 것 같은데. 아 근데 지금 약간 웃음 터졌어 약간. 네. 아, 너무 막 소리 지르거나 이러지 말자. 아, 젠틀하게 갑시다. 젠틀하게. 시작. 잠이 듭니다. 그 자세 자기 힘든데. 조명 좋아, 조명 좋아. 근데 저 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내가 졸린 건 어떡하냐. 나 정한이 확실히 멜론 뮤직어워드에서 솔로 댄스 쳤을 때가 진짜 많아. 아, 그때 이제 레전드긴 한데. 정한이 형 솔직히 시상식에서 한번 더 해야 되지 않겠나. 난 또 그 가온이랑 서가 되었나. 어. 펌핑으로 나와가지고. 아, 섹시했지. 어, 긴 머리. 점프한테 그렇게 섹시한 처음 빨간 머리 긴 머리 팍 나와가지고. 이거 할 때 정한이 뭐 있었지? 이거 할 때. 원, 타! 뭔지 궁금하지? 궁금할 거야. 원, 투! 원, 투! 그거 할 때가 확 와닿는데. 원, 투! 그거 할 때 뭔지 되게 궁금할 거야. 그때 컨셉을 제일 잘 살렸지. 그렇지. 아무래도 정한이 형 연습할 때 연습했던 차이니 선배님의 줄리엣이. 아. 인생 연대고 역세급이라고. 역세급. 역세급 뭐예요? 역세급. 역시, 세븐틴은. 급이 닮네. 아~ 역세급. 신기한 만들었어. 올라갔을 거야 신박. 계속 그때가 생각나요. 지금 미소 짓고 있을 거야. 정한이 형 연습곡 하니까 나에게로 떠난 여행이지. 아, 나 진짜 보즈 선배님 온 줄 알았어. 정한이 레리코지. 레리코. 정한이 형 레리코. 나 그 정한이 형 영어 발음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커버 영상 올려줄 것 같아. 정한이 형 그 태민 선배님 노래. 정한이 형? 형 일어나. 노력은 한다 그래도. 진짜 자? 정한 씨 일어나세요. 정한 씨 잠시만 안 해도 돼요? 연기야 내 연기. 진짜 났어? 어 카메라. 우와. 에이 뭐야. 진짜? 에이 뭐야. 진짜 썼어? 야 여기 누워봐. 형 쪽이 다 나와요. 형 지금 진짜 연기 같아. 연기 같아. 저 연기 같아. 연기. 8시간 지났어. 소리가 처음에 들리자 진짜 종종 안 들려. 아 그래? 진짜? 작게만 하면 안 돼 우리. 아 이게 내가 피곤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근데 갑자기 심박수 막. 내리고 내리고 같은 게 엄청 높아. 자 렛츠고. 아 이제 제가 웃기면 되는 거야? 지금 슈아 형은 자는 것도 약간 이미지를 형, 챙기고 있는 게 정한이 저렇게 안 자거든. 이제 조슈지의 뜻을 좀 말해줘야 될 것 같아. 조슈지는 이제 야, 큰, 바야흐로 3년 전이었지. 잠깐 큰일 난다 큰일 난다. 3년 전에 이거 이게 나 그거는 삐비비비로 이제 슈아 형 슬슬 화날 것 같은데. 50 넘었을 것 같은데. 이거 화날 것 같은데. 저 형은 편집을 믿는 거지. 아 근데 또 슈아 형 그런 일도 있었거든. 뭐 있었어? 이제 투어 할 때였는데 염색을 정말 잘했잖아. 지금도 잘하고 있잖아. 한 3일 한 번씩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탈색해서 염색했어? 뭐 머리에 뭐 그런 각질이나 이런 거 변함 없어? 어 괜찮던데? 하고 딱 뒷모습을 가는데 여기 각질이 보이더라고. 내가 그걸 보고 안쓰러워가지고. 그치 그치. 야 어차피 건조해질 수밖에 없어. 근데 난 저번에 LA에서 계속 그렇게 누구랑 통화하는데 어. 누구야? 누구야? 나 너무 아니 3시간을 통화했어. 뭐야 그거 엄마더라고. 엄마구나. 어머니랑 웨이크업. 야 근데 이게 진짜 짧다. 잠드나? 이게 진짜 잠들어? 야 슈아 우는 거 같은데? 눈물을 흘려. 얘 울어. 이미 탈탈 다 털렸어 지금 저 형. 이 형 지금 자는 척 하는데 자기가 연기 못해가지고 웃고 있어 살짝. 그래 일어나. 형 괜찮아. 괜찮아 야, 일어나. 그리고 지금 눈이 해서 말하러. 둘 셋. 아 좋아 좋아. 형 잘 들려? 잘 들려? 어 너무 잘 들려. 형 잘 들려? 형 잘 들려? 바로 나야? 아니 근데 준 형은 진짜 잘 자는데. 루머를 이제 만들어도 되는 거지. 루머까지는 아니고 그냥 약간 있던 얘기를 약간. 준준이 우리한테 인사 한번 해줘 마지막으로. 아 지금 준 형 빨리 자고 싶어서 부담. 이거 자면은 잠도 자고 퇴근다고 원 플러스 원. 아니 아까 전에 준이랑 애들 몇 명이 밥 먹으러 갔어. 근데 갈비탕을 맵게 해달라고 하는 거야. 청양고추를 넣었어. 청양고추. 근데 먹으면서 야 안 매운데? 또 화세를 부리는 거지. 화세를 부리는데 또 아주머니가 고추 좀만 더 드릴 거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매웠는데 제가 이거 화세 이게 말할 때 이미 어. 이제 말할 때. 근데 하나도 안 매운데? 하나도 안 매운데? 뭐, 매운데 이제 멤버들 앞에서 안 매운 척. 준이가 눈이 진짜 크긴 큰가 봐. 잘 다 안 감긴다. 그러니까 준이 형은 지금 눈을 감고 있으면 자는 게 아니에요. 이제 눈이 떠져 있어야 자는 거예요. 뜨고 있어야 나 저번에 차에서 10분 동안 얘기했는데 준이 자고 있었잖아.
우리 예전에 그 패딩 광고 했을 때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패딩을 받았잖아.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음악 중심에서 이 형이 이제 음료수를 주머니에 쏟아가지고 막 아유 준아 해가지고 말하면서 막 되게 잔소리를 들었던 그 일화를 기억해. 그러고 이제 캔사인회까지 하고 그러고 난 이렇게 음료수를 딱 챙겼는데 휴지 조각 이렇게 딱 껴져 있는 축축한 휴지 조각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아 이거 준영 거구나. 준영이 내 거 입었구나. 하고 그대로 그냥 1개월 가면서 내가 준영한테 얘기를 했어. 그치 나랑 같이 타겠어. 패딩 나랑 바뀌었다고. 딱 바뀌었다고 하잖아. 어? 무슨 소리야? 전혀? 나는, 전혀. 나 충전기 그대로 여기 있는데.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주머니가 젖어 있어 이게. 아 몰라 나중에 얘기해. 난 그건 몰라 아직 모른대. 모른다는 거야. 그게 내 거고 이게 내 거라니까. 그래서 몰라 그거 내가 내 거면 여기 맞는데 너 자꾸 나한테 왜 그래 이러는 거야. 아니 형 그게 아니라 그게 내 거고 거기 아니, 뒤에 있으면 이름이 내 게 써져 있을 거야. 너 정말 나한테 왜 그래? 너 요즘 나한테 왜 그래? 그래서 먹고 있던 스낵랩에 그 양상추가 한번 막 달라. 너 진짜 나한테 요즘 나한테 왜 그래? 입에 하나가 달라. 너 진짜 너 요즘 너 진짜 정말 나쁘다 나한테. 너 진짜 너 요즘 나한테 버릇이 없다. 서운한 게. 나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 진짜 버릇이 없다. 그로 준영이랑. 진짜. 일주일 동안 어색했어. 아, 그래서 아, 결국 패딩은 누구 그게? 그러니까 오해였던 서로의 오해인 것 있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던 건데 그치. 패딩은 내 거긴 했는데 준영이 너도 그렇게 화난 거 보면 네가 요즘 잘못 했었나 봐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쌓인 게 많았던 거 같아. 한마디 해 우리 그랬구나 할게다 형 잘못했어. 영상 그런지처럼 내가 어찌됐든 형보다 동생이니까 좀 더 마음을 넓게 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만하고 야 지금 준영은 자는 게 아니라 어떻게 차! 달라! 야, 진영은, 야, 이소 우와 들어서 지금. 아, 미치겠 따로 우고 싶어! 이거 어떻게 차! 요즘 문준이, 욱준이야, 욱준이. 중간에 웃어도 탈락이에요. 아니야, 웃는 거 괜찮아. 3분? 그냥 형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끝까지 가는 건데 쉽지 않을 거야. 오시는 그냥 자라. 그냥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말자. 그냥 아무 말 안 할게. 말하기도 귀찮다. 너는 그냥 자도 돼. 네, 그냥 자라. 소시 형 근데 2012년인가 인사를 딱 하러 갔는데 갑자기 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에서 온 에드워드 권입니다. 에드워드 권입니다. 살짝 교정기 할 때잖아요. 그래서 교정기 할 때. 그거 알지? 그거 알지? 옛날에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 날 세븐티 TV로 첫 공개하는데 갑자기 저 교정기 금요일 날 빼요 이래가지고 맞아. 회사 난리 나가지고 그때부터 사고는 다 쳤네. 조금 재우자. 그래. 냅둬 그냥. 자. 호랑이 시선. 빨리 자 빨리. 진짜 빨리 자. 자. 오케이. 잘 수 있도록. 아, 아쉽다. 아 너무 재밌다. 나날이 데뷔하고 있었구나 형. 자, 저 역시 다 웃겨. 냅둬도 돼. 오늘. 되게 웃음 약하잖아. 근데 안경을 끼고 자네. 뭘 보려고 하는 거야? 야 이 창문을 났어. 안경 부러지겠다. 부러지겠어. 원우 형 그 이름 한자가 뭔지 알아? 뭐야? 뭔데? 그 뭐야? 전자전. 이러다 자고 있어. 자겠다. 야, 큰일 났다. 앉아 있지 말고 춤춰. 아 연습생 때 했던 그 나 너무 좋아하는 자기 PR 랩 그게 또 혁신이 아니었나 싶어. 원우 형 그 처음 평가에 돈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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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가스 뭐지? 돈가스 뭐지? 그 대표님이 되게 좋아하셨는데. 어, 참 미안해. 아 와 좋았다. 네 그거 돈가스라는 단어 특이하다고 되게 좋아하셨어요. 근데 대표님. 그 노래를 부르면서 머리가 은색 파마머리였던 거 같은데. 은색 파마해가지고 밸런스가 참 괜찮네. 포탄머리 됐었었는데 원우. 원우 또 뭐 있지? 원우는 우리랑 7년을 사는데 에피소드가 없는 건가? 원우 형은 또 그래도 이제 또 정박 댄스가 정박이지. 정박이죠. 정박이 댄스. 전정박. 전정박. 원우 형 세븐틴 프로젝트 그 댄스 그거 티지 알지? 나 거기서 원우 형이 너무 잘 추는 거야. 내가 원우 형이었으면 일어나서 말렸을 거야. 7년 전 연습생 때 말하지 못했던 원우한테 서운했던 점이 하나 있어. 뭐야. 이걸 여기서 이제 채트로. 뭐야 궁금해. 빨리 끝내. 내가 이제 연습생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고 이제 멤버들이 친해지고 얼마 안 됐었을 때였어. 이제 애들이 숙소 와서 이제 막 먹고 있었어. 근데 이제 원우가 삼각김밥이 있었단 말이야. 이제 먹고 있길래 아 원우야 나 한 입만 했더니 아 형은 무슨 형이래가지고 한 입을 달라고 해. 이러고선 가는 거야. 내가 거기서 너무 그때 안 친했을 텐가? 그냥 적당히요. 속상한 거야. 그러더니 원우가 갑자기 한 5분 뒤에 와서 형 이거 그냥 형 뭐 미안했는지 삼각김밥 하나 주고 가더라고. 끝. 일어나시면 돼요. 이거 주세요. 저게 뭐였지? 나 기억도 안 난다.
아 재밌다. 아 근데 내가 그래가지고 이거 심장이 좀 대고 잤거든. 그래서 아. 콩닥콩닥거리더라. 야, 그렇지. 그렇게 된다니까. 무슨 말할지 몰라서. 백박 신경 쓰는 순간 절대 그. 그냥. 형 기분 나쁘게 하거나 해도 괜찮아요, 형? 기분 나쁜 얘기 나오면은 일어나서 아 그럼 하자 이럴 것 같아. 무섭다. 뭐가 준비돼 있지, 승관아? 갈게요. 좀 진정해. 지금 너무 화났어, 찐데. 화났어. 야, 너 신발 너무 많이 뛴데. 나 콘서트 할 때보다 더 긴장돼. 형, 우리 나쁜 사람들이야. 걱정 마. 네, 우리 믿어. 그러니까 오케이, 갈게요. 근데 오히려 얘 먼저 끝내면 이제 편하다 마음이. 오케이. 어 시작한다. 우지가 나랑 옷을 우연히 겹치면은 되게 싫어하잖아. 은근히 좋아. 사실 되게 좋아해. 그런 거 아니면 컨셉으로 막 싫어하는 척. 우지 그런 거 은근히 좋아해. 아 진짜 우지 형 애교 같은데 맨날 민망해서. 아, 너무 귀엽죠. 제일 잘하지. 제일 잘하지. 못하는 척하면서 제일 잘해. 야 우지 형 사실 애교 연습할. 있잖아 애교. 아 이 정도면은 프로네. 못한다면서 맨날. 프로네. 이거는 화장실에서. 오, 좋아! 야, 이거는. 야, 이거는. 이건. 와. 아, 저거는 샤워하면서 연습했다. 아, 이거 한번 연습했어. 너 샤워하면서 연습한 거야? 야, 이거 예. 그리고 나는 우리 데뷔 초 때, 엔딩 때 이제 1위 발표하는데 우리 민규 형 뒤에 등 위에 올라타가지고. 맞아, 맞아. 1위 발표하는데. 신인이라고 우리 잡히겠다고. 그치, 그치. 형 그때 기억나? 나 근데 우지 형에게 너무 고마워. 왜, 왜? 우지 형이 뭐 자기가 보이고 싶어서 그랬겠냐고. 우리 날리기 위해서. 냅둬 이제 우지 형 못 자. 뭐 없나? 우지 형 또 뭐 없나? 좀 좋은 얘기 없나? 지금 다 좋은 얘기였네. 우리 뭐 나쁜 얘기할 그게 없어 서로. 나쁜 얘기 할 게. 아까 많이 했던 거. 도겸이 갈 때 또 지갑 안 갖고 와서 우지가 닭갈비 사준 얘기 한번 해봐. 이건 내가 심박수가 올라가. 그랬던 기억이. 이제 고생했어요. 해보다 어렵지 우리야, 않지? 우리야 별거 없는데 심장 뛰지? 이게 아, 너무 그게... 입이 큰지거라 변명하고 싶어서. 어. 영호 형은 진짜 못 자. 의외로 못 자. 영호 지금 노력만 많이 했어. 영호 못 자. 갈게요. 잘 자, 명호. 잘 자. 바이. 나라면 하늘 보고 안 잔다. 안 잘 건데? 명호가 사실 집에서는 소주를 그렇게 먹는다더라고. 와인 말고. 이미지상으로. 아, 와인 컨셉. 아, 와인 원래 안 좋아해, 명호. 와인 막걸리 먹어서 아 소리 내면서. 아니 나는 저번에 안 좋은 음식 같은 거 아. 이제 안 먹는다. 아 그치. 아, 맞아. 그 비행기에서 라면을 한 네 번을 시킨 거 봤어. 예전에 명호 형 그 다가갈게 다가갈게 나도 좋게 다가갈게 다가갈게 나도 좋게 저 금식할 때 포즈 알아? 다가갈게 다가갈게 내게 좋게. 이거 얘 지금 얘 안무 이거 올라갔다. 이거 올라갔다. 나는 명호 형이 처음 들어왔을 때 너무 좋았어. 머리를 내또래 중에 아, 민 사람을 처음 봤어. 맞아. 근데 어. 자기가 춤 더 열심히 춘다고 그 욕심 때문에 자기 찍겠지. 와 요즘 멋있다. 요즘 많이 기다려. 명호가 나한테 얘기했는데 머리 민 그 상태 때 인기가 진짜 많아. 그러니까 맞아. 진짜 많아. 야, 중학교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머리 밀고 학교에서 봤는데. 자기가 비보이를 한번 했는데 어, 맞아. 인기가 그냥 명호 인기 진짜 많았다. 명호 형. 오케이 명호 일어나. 되게 시간 빠르다 명호 시간. 어때? 어때? 재밌어. 다가갈게 해서 더 다가갈게. 다가갈게. 내게 다가갈게. 다가갈게. 그렇지. 거짓에 말해도 되는 거지. 거짓 버논. 나는 민규가 오늘 같이 다닐 때마다 느낀 건데 약간 성공한 사업가 같더라고. 보니까 민규가 자산 23억 정도 있더라고. 아 진짜. 야 이건 끝났다. 역시 편의점 4개. 편의점 4개. 4개 사장이잖아. 23억이야. 외제차 자주 생겼잖아. 야 큰일났어. 그냥 시계 비싸고 엄청 많고. 나는 그 있잖아 우리끼리 예전에 막 패션 테러리스트 정할 때 나는 민규가 정장에 트레이닝 팬츠 입고 오는 게 너무 멋있었거든. 지금 민규 형 원우 형한테 패션 지적 당했다. 지금 민규가 좀 옷이 아, 좀 이상하긴 어, 하지. 아무튼 민규가 또 끼를 잘 부리잖아. 내가 약간 T로 얼굴 닦고 배 보여주고. 배 보여주고. 근데 또 영상 보면은 그 원래 우리가 알던 민규 배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올리면서 힘을 주는 거지. 다 노리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T를 두 번 날름 거야. 한 번 하고 한 번 더. 한 번 더. 살짝 바람 들어가게. 어, 살짝 잘 보이게. 민규 맞네. 아, 민규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민규는. 일단 저 민규 사여져 있는 하늘색 깃부터 내려주고 싶긴 하다. 옷 도크로 입은 거야. 재밌는데? 그치. 차산 24. 야, 23. 차산 24. 좋은 거짓말이야. 거짓말. 다 그냥 꾸며내는 거. 아, 좋아. 좋아. 아, 이거 떨리네, 이게. 얘 떨려. 근데 이거 딱 끝내잖아? 그러면 갑자기 완전 릴렉스해. 도겸이 뭐 얘기할게. 내가 있어. 아, 도겸이 얘기 좀 많아.
도겸이는 또 그 검은 공다리와 회색 수건 혹시 너네 에피소드 아니? 아니 몰라 몰라. 검은 공다리와 회색 수건. 이미야 이미 끝났는데. 이미 끝났다. 이제 검은 공다리가 이제 민규랑 도겸이가 길을 가다가 싸웠어. 막 이제 말싸움을 하는데 그때 도겸이가 편의점으로 갔다 와서 검은 봉다리를 들고 있었단 말이야. 검은 봉지를 들고 있었어. 그래서 민규랑 막 갑자기 막 말싸움을 막 하다가 갑자기 도겸이가 화났나 봐. 그래서 야! 검은 봉다리 이렇게 딱 던지는 거야. 그래서 민규가 너 뭐 하냐? 근데 그건 주소. 마욕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주소. 그러니까 주소라고 가서 주웠어. 도겸이가 가서 주웠어. 아 네, 자 도겸이 진짜 순수해. 확실히 연세 때부터 너무 순수했던 게 귀여웠지. 이제 평가를 하잖아. 이제 도겸이 멋있게 흰 수염 고래를 팍 불렀어. 크 열창 막 끝났는데 이제 트레이너 이제 선생님이 어 도겸아 흰 수염 고래 이거 가사가 뭐야? 네 그 가사 이게 근데 갑자기 거기다 애가 겁을 먹은 거야. 갑자기. 힘을 그 이렇게 하는 어? 뭐라 말을 좀 제대로 해봐. 도겸아 뭐라고? 그 죄송합니다. 아니 도겸아 혼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면서 불렀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잘 불러서 노래 잘 불러놓고 대답 못해가지고 0점 받았던 게 있어. 진짜 회색 수건 있잖아. 회색 수건 얘기 이제 검은 봉다리와 회색 수건 이게 세트. 나랑 이제 그러니까. 나랑 이제 숙소에서 다툼 있었어. 이제 도겸이랑 다툼 있었어. 도겸이는 이제 하루 종일 나랑 원색했는데 이제 터진 거야 숙소에서 서로. 이제 도겸이 이제 샤워를 하러 들어가려던 잠에 이제 회색 수건을 들고 있었는데 이제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도겸이 또 검은 봉지 던진 것처럼 또 화가 났나 봐. 던지는 게 취미네. 나 이렇게 던지려고 하는 거야. 또 던지려고 하는 내가 그래서 던져봐. 던지면 어떻게 되는지 봐봐. 오, 형 그거 오 스건이 형 그거 던지면 진짜 어쩌라고 던졌어. 순간에 맞춰라. 도겸이 최근 작년까지 하나님 다음으로 착한 이미지 아니었어? 네, 석하다착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여러분 친구들끼리 택시 타고 나서 이제 근데 지갑이 좀 없거나 좀 난처한 상황일 때는 가방에 지갑이 깊숙이 있다고 가방에 지갑이 깊숙이 있다고 깊숙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면 내가 살다가들은 최고의 변명이었어. 더 웃긴 건 심지어 내달라고 아무도 얘기 안 했고 자기가 장소만은 다 하고 장소만은 다 하고 말해. 그러니까 자기가 다 내겠다고. 어. 야, 오늘 형 오늘은 제가 살게요. 회색 수건이야. 오늘 회색 베개냐? 던져봐. 와 나 진짜 검은 봉다리 할 때 너무 창피했다 진짜. 주소. 주소. 그리고 화해하더라고. 둘이 안 주시면 얘가 때릴 것 같아요. 아 승관이야? 승관이야? 아 승관이 또 많지. 승관은 절대 못 잔다. 오케이 승관이. 오케이, 승관이. 한다. 아니야, 그냥 승관 눕는 순간 웃겨. 자, 렛츠 고. 자, 승관이는 패션 부심 있는 거 알지? 그치, 알지. 아, 승관이가 아끼는 모자가 있어. 아디다스 오리지널 이렇게 불꽃 모양 있는. 아, 네이비색이야. 네이비색. 그러니까 꼭 승관이 네이비색만 써. 네이비 광이야. 근데 그 모자가 좀 이게 뚱뚱해. 모자 자체가.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가 작은 사람도 쓰면은 머리가 되게 이상해 보이는 모자란 말이야. 그치. 승관이가 머리가 멋있는 거야. 코트 입고. 코트 입고. 옷도 다 딱 차려입고. 우와, 승관 오늘 멋있다. 이러면서 보컬팀 네 명이 다 칭찬하고 있었어. 고마워. 근데 공항에서 이렇게 걷다가 내가 이게 딱 뒤를 봤었거든. 승관 멋있어. 나 머리 탁 휘날리고 딱 가고 있길래 딱 다시 보고 한 진짜 거짓말 안 치고 한 12초 정도 이렇게 딱 봤는데 얘가 네이비 모자를 쓰고 있는 거야. 전혀 매치가 안 되는. 승관이는 그 네이비에 진짜 그 광인 게 그 며칠 전에 검은색 이어폰을 샀어. 근데 한국 돌아와서 똑같은 걸 네이비로 샀어. 와, 진짜로? 나한테 형 나 낭비 좀 했어. 뭔데? 나 똑같은 거 네이비로 샀어. 진짜 낭비했네 진짜. 진짜 낭비했네. 근데 그리고 또 내가 한창 연생 때는 진짜 옷을 주워 입었잖아. 다 그러니까. 디노면 이제 쟤 끝났다. 이제 그런데 디노야. 옷을 이렇게 주워 입으니까 많은 분들께서도 형들도 그리고 야 너 좀 꾸며야 된다. 아, 그래야 멋있어. 나는데 승관이 형의 그 무리에서 슬며시 자기가 끼면서 너 꾸며야 돼. 그런데 나는 그 많은 무리 중에서 두 순간 저 한 명만 보이더라고. 쟤는 얼마나 자기끼리 나한테 저런 말을 하는 거지? 야 근데 연습생 때 제일 지장 많이 받는 게 승관이 아니었어? 아니 승관이 그 반바지 유명하잖아. 리버풀이나 챙겨. 승관이 그거 있잖아. 그 밖에 이제 나갔다 와가지고 혼자 블랙진. 그때 한창 대표님이 우리 딱 연습 와가지고 아 너네 추리닝 입을 때도 이쁘게 입고 멋있게 입어야 된다. 근데 승관이가 항상 지적만 받았었는데 그날 자신이 있었던 거지. 나는 블랙진을 입는 바지잖아. 오늘 블랙진 입고 있었거든. 그래서 아 오늘 나 진짜 욕 안 먹겠구나. 근데 딱 오시자 대표님 딱 오시자마자
그 순간 넌 그런 바지 내가 입지 말라 했잖아. 그래서 나 승관이가 그 아낀다 표정 연습할 때 대표님한테 칭찬받았던 게 생각나. 딱 세븐틴 하자마자 오 승관 언니 멋있는데? 진짜 나 대표님이 와일드 아이즈 했었는데 근데 마지막 11시 가야겠다. 번호니? 번호니 할 수도 있어. 번호니 번호나 그 이불로 딱 좋아하시겠다. 우리 그 얘기부터 해보자 우선. 조끼 패딩부터. 아, 그 전설의 조끼 패딩. 그때 당시에 우리 연습실 화장실에 변기물이고 하수구물이고 그냥 완전 꽉꽉 차 있었잖아. 고장 나가지고. 그러니까 바닥까지 차 있었지. 근데 이제 우리가 연습실 청소를 하려면 그 바닷물을 지나서 대걸레를 가져와야 되잖아. 상상 된다 머릿속에서. 요거를 이렇게 밟고 수건 걸리는 거. 수건 걸리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어. 여기에는 진짜 똥물이 흐르고 있어. 진짜. 그래서 거의 뭐 그냥 뭐 이건 게임이야. 나라 보면 둘이 딱 있다가 내가 딱 갔지 이제. 이걸 딱 잡았는데 이게 아닌 거지. 너무 불안한 거야. 그동안 많이 애들이 잡고 넘나들었기 때문에 세월이 이거 아닌데? 내가 그동안 잡았던 그 느낌이 아닌데? 잠깐만 먼저 가 근데 너도 진짜 나쁘다. 나쁘다. 내가 빨리 잡아보고 가는데 너는 이거? 천벙. 근데 중요한 건 그 조끼 패딩이 너 거야. 내 거였지.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맞아. 번호는 애기였는데. 그거 알지? 그 번호는 항상 연습 때 물어볼 때 이제 승관아 혹시 너 이거 패드 좀 써도 될까요? 맞아. 두개명 혹시 헤드셋 이거 한번 써도 돼요? 써도 될까요? 번호니 그리고 처음 들어왔을 때 너무 귀엽고 예쁜 거야. 근데 그 다음날에 구렛나루 한 쪽이 없어. 진짜 웃긴 게 애가 아니 그냥 되게 깔끔한 그러니까 첫 나와서 안녕하세요 저 앞으로 내일부터 올 최한솔입니다. 진짜 귀여웠어. 그래 근데 다음날 이렇게 연습실 왔는데 애가 머리를 다듬은 느낌도 아니고 약간 옛날에는 그 원블럭 해가지고 한쪽만 밀리고 이게 근데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진짜 발가락으로 여기만 밀려 있는 거야. 여기 하얗게 여기가 밀려있어. 그래서 야, 보나 머리 잘랐어? 그러니까 아, 저 여기 껌이 붙어가지고 그냥 밀어버렸어요. 자기가 잘랐대. 그냥 밀었대. 아니 근데 껌이 붙었대? 진짜 웃긴 게 꽁트가 왜 이렇게 많아? 아니 번호니 그것도 있어. 내가 처음 봤을 때 번호니 너무 약간 힙하고 애가 되게 와 진짜 어떤 애일까 너무 궁금하고 하는데 이제 연습실에 나도 초반이고 그냥 초반에 앉아서 보컬룸을 같이 쓰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정말로 사랑한던 기타려 괜찮아 승관아. 너는 지금 나의 머쓱함에 의해 심박수가 올라갔을 거야. 승관이 어떻게 하면 네가 항마력이 낮아지면서 네가 심박수가 올라갔을 거야. 끝났어. 보니 끝. 정말로 사랑한다는 게 기다려. 아니 노래를 할 거면 그거 말고 마이웨이를 해야지. 마이웨이 너무 많이 했어. 마이웨이를 해야지. 마이웨이 너무 많이 했어. 마이웨이. 디노? 아 디노 진짜 많지. 디노가 에피소드가 제일 많지 않을까? 근데 디노는 또 이렇게 에피소드 많으면 질겨. 그래서 안 말할 거야. 얘는 막내인데 최근에 생일이었는데 재우자. 디노 생일이었어? 디노 요 근래 일주일 동안 술만 먹어가지고 오늘도 8시까지 먹다 오지 않았나? 와 진짜? 아 8시에 딱 집 들어와서 컨디션 멋이면서 갑자기 들어가자 전동면도기 특히 야 왜 흘렸어? 중요한 건 다 혼술이야. 그래? 혼술 아니야. 막걸리는 끝났어요? 끝났어. 말하면 끝났어. 아, 말하면 안 돼. 말을 해서. 말하면 안 돼요? 말하면 탈락이야. 탈락. 자, 과연 퇴근을 할 수 있는 세 명은 누구일까? 제일 심박수가 굉장히 심했던 분. 준호야? 야, 너 많이 힘들었구나. 너 나한테 왜 그래? 너 심박수 왜 그래? 너 나한테 왜 그래? 네. 네? 세 명. 네, 맞죠. 눈빛 다 초롱초롱해. 아. 난 탈락이죠. 천천히. 와! 진짜요? 와! 와 대박 나 될 줄 몰랐는데 진짜 와 대박 야 시끄럽게 하지 마 빨리 가 오케이 알았어 그냥 가면 되네 알겠습니다 퇴근하십니다 아 근데 소환 될 수도 있어 소환이 왜 돼? 내가 되면 혹시한테 소환 될 수도 있어 난 도겸이를 추천할게 정한이 형 소환 될 수도 있다니까 알겠어 나 소원권 있어 아 소환을 소원으로 하는 거야? 오케이 명언 하자 아 좋겠다 다음에 또 만나요.